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주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웃음건축에서 제안하는 갤러리 스타일이라고 하는 디자인을 공개할 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펙과 노하우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주방을 인테리어 한다고 했을 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아무래도 좀 제일 어렵죠. 이 주방이란 부분들은 뭐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어떤 싱크대의 위치나 후드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뀔 텐데, 실제 이 부분들은 워낙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조 변경에 대한 부분은 살짝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에서만 어떻게 적용했는지만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레시피 공개를 할 건데요. 이번 현장에서는 원래 여기 일자형 구조가 동일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원래 발코니가 있었습니다. 발코니가 있었던 부분을 확장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앞쪽에 있던 냉장고를 이 발코니 쪽으로 넣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일단 헤비한 냉장고가 안쪽에 숨어버렸기 때문에 거실 주방 부분이 깔끔하게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서 보시면 현재 여기 약간의 아일랜드가 있는데요. 정말 특이한 구조인데, 이 구조는 저희가 이 공간에 별도로 식탁을 놓을 수도 있지만 식탁을 놓지 않고 가볍게 식사도 하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창문이 있었던 이 공간을 활용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은 니은자 형태로 여기에 아일랜드 식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꺾어서 와보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지금 만들었죠. 성인 남성 여성이 앉아서 충분히 식사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하부는 또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측면을 보시면은 여긴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전체적인 활용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아일랜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때에 따라서 만약 식탁을 하나 놓는다고 하시면 이 공간에도 이렇게 2인용 이렇게 원형 식탁 같은 걸 하나 놓을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나중에 안 놓으실 것 같아요. 최대한 깔끔하게 공간을 쓰고 싶다고 하셔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마감재 부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웃음건축의 갤러리 스타일 스펙과 노하우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도어 재질인데요. 보통 이제 도어를 선택할 때는 이 도어의 재질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많이 변동되는데, 저희는 패트 재질에 무광 화이트를 제안 드립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패트 재질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모서리 부분들의 엣지 부분 마감들이 상당히 좋아요. 이런 엣지 부분들의 때도 안 타게 되고 실제 내구성도 좋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어 재질은 패트 화이트로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상부장을 하실 때는 상부의 필러는 되도록이면 제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그 필러 없이 디자인을 해주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도어를 제작하게 되면 도어를 열었을 때 내부 속재가 나오는데요. 내부 속재는 되도록이면 LPM으로 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도어의 두께, 이 실제 이 판의 두께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보통 12mm로 많이 합니다. 근데 15mm, 18mm도 가능해요. 이 내부 들어가는 선반의 두께를. 근데 이 내부 선반에 들어간 이 두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두께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고급 가구들을 보면요, 이 실제 내부 문을 열었을 때 내부 속재가 상당히 두껍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께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두껍게 하면은 전체적인 가격대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보통 저는 15mm 정도를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가구를 요즘 많이 제작을 하게 되는데, 가구도 실제 내부에 등급이 있습니다. 뭐 E1, E2, E0 이런 등급들이 있는데, 친환경 등급인데요. 당연히 E0 등급을 무조건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 등급에 따라서도 가격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은 E0인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특히 상부장에 시공을 할 때 상부는 보통 선반 형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선반 시공을 할 때 최대한 다보 시공을 많이 해달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보 시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용자의 편리에 따라서 높낮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보 시공 놓치지 않고 최대한 많이 해달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게 바로 하드웨어인데요. 이 싱크대에서 들어가는 하드웨어는 크게 지금 이 도어 열었을 때 닫았을 때 이 보여지는 경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서랍 같은 거 열었을 때 들어가는 이런 서랍형 이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거를 전체 다 좋은 하드웨어로 하게 되면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게 돼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고객님들이 아는 게 그냥 헤펠레나
블룸 정도는 아시는데 전체 다 뭐 이런 좋은 하드웨어를 쓰시면 좋긴 하겠지만 금액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상부에 쓰는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경첩은 이렇게 보통 20버 기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는 삼성 경첩을 많이 쓰고 있고요. 보통 서랍을 구성할 때는 거의 웬만하면은 저희는 블룸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 블룸 제품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내구성이나 사용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서랍일 경우는 블룸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셔야 될 게 손잡인데 저희 이번 갤러리 스타일에서 제안을 하는 거는 손잡이 최대한 없는 형태로 하길 원합니다. 신발장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신발장은 저희가 푸시풀로 제안을 드렸잖아요. 손잡이 없이. 여기도 보시면 특별히 손잡이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부는 하부 내림이라고 해서 보시면 손이 이렇게 내려가서 걸릴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해서 하부 내림 형식으로 시공을 하고 그 하부장 같은 경우는 목찬 내리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도어 상부 쪽에 약간의 목재, 이 도어랑 동일한 재질로 공간을 만들어서 열 수 있는 목창렐 형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특별히 이제 뭐 손잡이를 별도로 고르는 그런 불편함이 많이 사라질 거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올 거라서 상부 내림, 하부 목창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부장의 구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하부장은요 어떻게 구성을 하시든지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끝에부터 설명드리면 서랍은 무조건 하나는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시면은 서랍은 두 개를 계획을 했고 다만 상부 쪽만큼은 꼭 이너 서랍을 하나 해줘라. 이너 서랍 하나 챙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너 서랍에 서랍 두 개 정도 넣어주시면 배열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싱크볼 하부. 싱크볼 하부는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많이 남아요 공간이. 근데 이 남는데 보시면은 하부에도 이런 유닛을 같이 시공할 때 넣어주시면 실제 이런 배관들로 인해서 공간이 많이 못 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 선반 하나로 인해서 싱크대 하부 공간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그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칼 같은 거, 도마 같은 거 보관하는 거 저희 같이 꼭 해드리거든요. 보시면은 이 도어 안쪽에다가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쿡탑이 들어가게 되면요. 쿡탑 옆에는 이렇게 사용성이 좋은 양념장 통을 하나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구성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하나하나 체크해 놓으셨다가 서랍이나 그다음에 뭐 양념장 통이나 이런 것들 구성이 다 된다고 하면은 실제 사용성이 굉장히 좋은 그 하부장으로 재탄생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갤러리 스타일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가 이 내용은 예쁘게 정리를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한번 다운받으셔서 저희 구독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